거란족의 고향은 요와 상류의 시라무랭강 유역에 사는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계 계통의 한 부족으로 역사적으로 4세기 중엽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백마를 탄 신인이 토아 상류로부터 내려오고 검은소 달구지를 탄 소녀가 황하강에서 내려와 두 강의 합류점인 목엽산 기승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여덟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각각 거란의 8대 부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거란족은 말과 소를 토템으로 하는 두 씨족으로 구성이 되어 말은 야율씨, 소는 소씨로 요나라 태조의 야율아보기의 야율은 말씨족의 성을 의미하고 이름이 아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라의 황후는 대대로 소씨 집안에서 나왔는데 요태조가 소씨 집안의 여인인 수를평을 황후로 받아들인 후로 황후는 반드시 소씨 집안에서 나왔어야 했기에 이것이 요나라 정계의 하나의 숨은 규칙이 되었습니다. 5세기의 거란족은 요서 지방으로 남하하여 완전한 국가 체계는 갖추지 못한 채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 있으면서 고구려, 돌궐, 수나라, 당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았고 7세기 초부터는 8개의 부족이 합심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수장격인 카간을 교대로 선임함으로써 부족들 간의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9세기 후반에 당나라가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점점 거란이 강국으로 성장하고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야율아보기라는 거물이 나타납니다. 야율아보기는 구척 장신에다가 300근짜리 활을 거뜬히 당기는 괴력의 사나이로 자라 29살의 젊은 나이에 질자부의 족장으로 추대되고 카간으로 선출이 되면서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916년 스스로 대거란의 황제라고 자칭하며 중국의 첫 정복 왕조인 거란국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거란족의 힘이 중국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는 924년부터 서쪽으로 타타르, 탕구트, 토요콘 등의 부족을 제압하여 외몽골 동투르케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하고 동쪽으로는 926년 바레를 멸망시켜 만주 지역의 전역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레를 멸망시키고 귀국하는 도중 야율아보기는 5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야율아보기가 죽자 그의 장남인 야율배와 차남인 야율덕광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야율아보기는 바레를 무너뜨린 이후 괴리 국가인 동당국을 세워 장남인 야율배를 국왕으로 임명했는데 야율배는 중국 문화인 음악, 침술, 의학 등 다방면의 조예가 깊었고 한자로 시를 지을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았으나 사실 어머니 스문 황후는 그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율덕광은 부친을 닮아 말과 활 쏘기에 능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 야율아보기가 죽은 후 실권을 장악한 스눔 황후는 황제 자리를 차남인 야율덕광에게 넘겨주었고 장남 야율배는 이런 처사의 불만을 품고 동생과 대립했으나 힘에서 밀리자 가족을 데리고 후당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혼란기였던 5대 10국 시절 후당이 거란 병사들에게 도움을 받은 후진에게 망할 위기에 처하자 야율배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2대 황제가 된 요태종 야율덕광은 중원정벌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데 때마침 후당의 장수였던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켜 자신이 황제가 되게 도와주면 베이징에 있는 연운 16주를 할양하고 매년 비단 30만 피를 보내며 야율덕광을 아버지로 자신을 신하로 칭하겠다고 청하니 거란은 그를 도와주고 보상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땅인 연운 16주를 할양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땅을 빼앗기고 요나라가 첫 번째 정복 왕조가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후진의 석경당이 죽고 아들인 석중기가 즉위하자 요나라를 아버지로 칭하는 것을 거부하며 당교를 통보하는데 격노한 태종은 만리장성 이남으로 남하하여 후진을 멸망시키고 수도인 개봉을 점령하면서 중원을 통치하지만 거란의 잔혹한 통치와 약탈로 인해 오히려 중원 백성들의 반격이 거세지자 결국 한족 지배에 실패하고 북쪽으로 철수하다가 야율덕광은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요태종이 병사하자 귀족들이 중원에 있던 야율배의 아들 야율원을 추대하여 황제로 등극하니 그가 세종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으로 피살당하고 다음 황제인 목종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죽이며 술과 사냥을 즐기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5대 황제 요경종 야율현이 즉위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소태우가 정사를 처리하였고 경종이 죽자 12살의 성종이 즉위한 후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태우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은 아직 어린데 군신은 강력하고 변방은 불안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한족 출신 한덕양과 야율사진, 야율휴가 등 충신들의 보좌에 힘입어 조정을 안정시키고 북송과의 전투에서 마침내 송나라를 굴복시키며 전연에서 화의를 맺어 요나라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요나라는 송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국력이 증대되고 서쪽의 서하를 복속시키는 것도 성공을 하면서 북아시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재정을 배경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면서 요나라의 번영은 정점에 달합니다. 그리고 요성종 재위 기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고려를 침공하여 힘을 잃어갔는데 특히 마지막 전쟁에서 고려의 강감찬 장군과 귀주에서 싸움을 벌여 대패하였습니다. 고려와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북으로는 흑룡강, 서쪽은 몽골, 동쪽으로는 연해주, 남쪽으로는 연운 16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가 모두 요나라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8대 황제 도종 때에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도종의 어리석음으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요나라 최대 간신인 야율 의신 말만 믿고 부인인 의덕황후를 외도했다 하여 자살하게 하고 태자 야율중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결국 나라가 점점 쇠망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매년 요나라에게 지배받으며 조공을 바쳤던 여진족은 점차 강성해져 스스로 금나라를 세웁니다. 사실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천조제는 해동청을 이용한 사냥을 매우 좋아했는데 요나라 황족들이 사냥에 쓰는 매, 해동청은 모두 만주 동쪽과 연해주에 살던 여진족이 바치는 곡물이었습니다. 해동청은 험한 낭떠러지에 살아서 이 매를 잡으려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해동청을 잡아 바치라는 요나라의 요구가 심해지면 여진족들은 치를 떨었는데 결국 붕괴한 여진족들이 완한 아골타 아래 모여 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나라와 적대 관계였던 송나라는 이를 크게 반겼고 송나라와 금나라는 협공하여 요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끝에 요나라의 국토 절반이 금나라에게 점령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진 천조제는 산서성 운중으로 피신을 했으나 마침내 금나라에게 생포가 되고 54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면서 요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라가 멸망하면서 황족 야율대석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 중앙아시아로 진격하여 38살의 나이로 황제에 올라 서요를 건국하고 20년의 짧은 전성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에게 패배하고 쫓겨온 나이안 부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후 1218년 징기스칸이 쳐들어오자 서유의 황족과 귀족은 모두 몽골군에게 항복하고 북부의 거란족들과 합류되면서 그대로 몽골에 흡수됩니다.